마님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원 부장님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권순희 기자 옷을 사주래요. 옷이 맨날 똑같다고. 네, 증시 개장 상황의 임자죠. 네, 네. 우리 염승원 부장님. 자, 지금 한 2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어떻게 일정만 잠깐 좀 체크하고 갈까요? 그 이제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은 이제 수출입 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데 사실 우리가 좀 기댈 게 펀더멘탈이니까 수출이 얼마나 좀 증가했는지 보시고요. 네. 예상은 9.9% 정도 증가하는 게 예상이고요. 그다음 내일은 이제 주요 뭐 아마존하고 알파벳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요일 날은 이제 그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나 ISM 서비스업 지표가 좀 중요하고 목요일은 이제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이제 대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이제 좀 건설업종에서 중요한 게 아마 날짜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언론에서는 2월 4일 정도에 한국 그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예정될 거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 전에 나온다는데 그거죠. 네. 이번 주 중이라고 하는데 2월 4일이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외곽에 다시 신도시 뭐 얘기가 나오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정책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2월 5일 날은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한국에서는 수소법이 시행이 되고요. 셀트리온 이제 항체 치료제 품목 허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좀 참고하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염 부장도 주말에 저 편히 못 쉬셨을 거예요. 장도 장이고.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원래 좀 성격이 낙관적이어 가지고. 아 근데 염 부장이 사실 네. 저기 방송을 사실은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네. 한 10년 이상 했어요. 10년? 10년쯤? 그죠. 한 11년 정도. 11년도 네. 해서 멘탈이 굉장히 강하시지, 사실. 네. 저는 원래 좀 자고 일어나면 네. 별 신경을 안 써요. 아, 그래요. 원래 성격이. 네. 그래서 아, 주말에도 그냥 뭐 하기야 이런 예. 경우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너무 좀 염려하지 마시고 네. 그나마 좀 호재는 3개월 만에 그 국내 그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동성 같아요. 네. 예, 유동성이 좀 계속 이어질지 그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장 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11포인트 정도 현재는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924포인트 그렇게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고 네. 약보합 정도 선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밀리면서 시작할 것 같고 셀트리온이 한 3% 정도 예상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그 뉴스 있더라고요. EGMP 3차 물량 수주했다고 20조 원 규모 어디가요? 그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현대차 아이오닉 7 아까 뉴스에 좀 단독 보도 기사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삼성 SDI를 다들 좀 예상을 했는데 네. SDI는 떨어진 것으로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EGMP에 들어간 배터리? 네, 그게 3차가 현대차 2023년에 그러니까요. 네. 그게 한 20조 원 규모 되거든요. 원래 SK가 네, 단독으로 따놨죠. 네, 단독으로 따냈다는 아무튼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최종적으로 뭐 업체 측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기사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시장은 출발을 했고요. 대부분 뭐 그게 뭐 크게 하락하는 출발은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빠졌지만 여타 대형주는 다 좋습니다. 이노베이션이 한 3% 또 셀트리온이 한 3% 올랐고요. 그다음 은가격이 좀 갑자기 좀 최근에 또 급등했던 그것도 저게 네. 그 저거 뭐야 뭡니까 미국의 그 요번에 응? 게임스탑 하는 네. 그런 성격의 투자자들이 은을 또 네. 지키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면 또 고려 아연이 또 연동되니까 지금 2.7% 올랐고요. 네. 그다음 SK 케미칼 바이오팜도 한 2% 정도 좀 반등했습니다. LG생활공이 한 1% 정도 올랐고 대부분 이렇게 좀 무난하게 시작은 했습니다. 좀 빠지는 쪽은 2차전지 섹터 그 포스코 케미칼이 한 2% 정도 하락했고요. 두산중공업이 한 3%, 현대제철이 한 1% 정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출발은 대형주 중심으로는 이렇게 뭐 지난주 금요일 충격은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번 주에 아마 매각 그 본 계약 체결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3% 정도 반등했고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오늘 한 그 하나금융투자 보고서가 좀 좋아서 한 2% 정도 반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건설도 이번 주 이제 공급 대체 발표 기대감으로 건설주들 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시작을 했고요. 좀 하락하는 쪽은 현대백화점, 뭐 CJ, CGV 같은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은 일단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은 선두에 서서 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한 3% 올랐고 자율주행 관련주 MC넥스가 한 2.8%, 그다음 게임 주인 펄어비스가 2%.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게임 그리고 그 자율주행차, 뭐 바이오 기업들 이렇게 좀 양호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락하는 쪽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한 2%, 서울반도체가 한 1%. 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떤 업종이 특별히 빠진다 그거보다도 그냥 종목별로 다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 실적 속보가 나왔네요. 예. 네. 1월 수출 실적 11% 증가로 나왔어요. 그럼 잘 나왔네요. 예상이 네. 9.9%니까. 네, 10% 이상. 예.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중심 우리 경제 예. 11.4% 증가한 걸로 네. 1월 수출 일단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현재 이제 1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고 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32포인트. 어쨌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충격을 워낙 많이 받아서 이게 사실 한번 부러지면 바로 회복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좀 계속 좀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데 변동성이 꽤 클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항상 보면 바닥 찍을 때는 주로 오후장에 이렇게 밑꼬리 달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오늘 오후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후에도 밀면 시장이 확실히 좀 체력이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리면 단기 바닥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 1월 달에만 무려 뭐 한 25조 정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1월 한 달에만. 네. 근데 오늘은 일단 2월 들어서는 좀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900억 정도 팔고 있고 그 물량을 기관 금융 투자가 한 73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지금 오랜만에 200억 정도.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한 1000억 정도 아침에 조금 매수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은행주가 오랜만에 좋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주주, KB금융. 이번 주에 그 은행주들 다 실적 발표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악재들이 선반영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좀 그 접근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효성 TNC는 정말 뭐 요새 목표 주가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윤재성 연구원님도 한 두 배 올린 것 같고 20%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TNC. 저번에 그 한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 그 중국에 후화펑이 세계 2위인데 예. 시총 차이가 시총이 효성 TNC가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 보고서 처음 나왔을 때. 예. 너무 쌌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싸다는 논리 때문에 지금 오늘도 한 18%. 근데 이제 10분의 1인데 효성TNC가 많이 올라서 5분의 1 되는가 했더니 그게 또 도망가버려. 네, 또 가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격차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판지 회사들도 지금 계속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뭐 강한 상태고 게임 업종, 뭐 정유, 통신 일부 코로나 수혜주도 좀 강하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역시 코로나 피해주는 오늘 안 좋습니다. 현대 그러니까 백화점, 항공사, 또 여행 업종, 또 엔터테인먼트 이쪽은 조금 빠지면서 미국도 사실 그 코로나 피해주들이 좀 많이 빠져서 한국도 좀 비슷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증시는 그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조금 더 다시 바이오주들이 지수가 다시 예. 하락 반전하네요. 예. 그래서 약간의 좀 그 변동성은 확대될 것 같은데 네.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바이오는 좀 분위기가 괜찮아서 예. 일단 개별 종목들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예.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첫 번째로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 그 성적표가 나왔는데 작년엔 정말 잘하셨는데 1월은 되게 좀 안 좋아요. 1월 달은 25조를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지수는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3.5% 반등했고 뭐 미국 S&P 500 지수가 0.8% 오른 거에 비하면 한국은 좀 선전을 했는데 상위 10개 종목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산 종목들 평균 수익률이 -9%입니다. 그래서 좋지는 않아요 수익률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일 많이 샀는데 수익률은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난주 초반만 해도 수익률이 다들 좋으셨는데 이제 주후반에 그냥 그 게임스탑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좀 급락하면서 수익률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신 종목도 보면 다 대형주예요.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하이닉스, SK바이오팜,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라서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 수익률은 좋아질 것 같은데 지수에 좀 당분간은 좀 수익률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말에도 계속 이 자율주행하고 자동차 반도체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M&A 타겟은 자동차 반도체 회사다 이런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의 NXP라는 자동차 그 반도체 세계 1등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업이 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하만과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의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르네사스라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그 MCU라고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안전벨트 안 매면 이게 삑삑거리는 그런 것도 이제 신호 잡아주는 네네. 그런 반도체인데 그쪽 업체도 지금 M&A 대상이다.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 110조나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가 저번에 IR에서도 인수합병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손정희 회장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언급을 한 게 하나 있는 게 자율주행차가 2년 내에 아마 대량 생산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통 2024년도 25년도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될 거라고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가셔야 되면 이거는 스케줄이 굉장히 좀 앞당겨진 거라서 뭐 IT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 미국 반도체 오스틴 공장 거기에 도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삼성로라고 하는데 그게 재배치 공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그 오스틴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일단은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뭐 할 건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반도체 공장 증설하는 거니까 증설이 아마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램 리서치라는 이제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회사 CEO가 올해 반도체 장비를 굉장히 큰 폭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계속 설비 투자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이나 이런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 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1월 그 서버 D램 고정 거래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이제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코멘트를 해줬는데 일단 32GB 서버 1월 고정가가 4.5% 상승했는데 일단 이미 지금 그 1분기부터 $120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115로 집계가 됐지만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115에 거래 중이니까 아마 2월에는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버 디램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그걸 미리 선반영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는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 그러니까요. 금리도 뜨고 뭐 긴축한다는 얘기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증권사 보고서 다 읽어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국내 그 중국 통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이번 주는 안정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제 내가 저녁에 오후에 그 박석중 의원을 만났어요. 사무실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정리하고 있다가 가끔 이제 카톡에서 뭐 하셔? 사무실인데요? 커피 한잔 할까? 그래서 만나서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이 여의도에. 그래서 어떻게 봐? 이렇게 하니까 글쎄요. 그 뭐 중국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과열을 조정하는데 그 망가뜨리면서 하는 조정이 있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제부로 이제 리포트를 다 썼대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 리포트 썼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나와서 그 긴급하게 한번 장도 이러니까 뭐 뷰를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회사에서 얘기해 보겠다고 갔는데 이 방송 끝나면 제가 한번 전화해 보려고 그래요. 자, 박석중 위원 또 중국 전문이니까 한번 또 중국 얘기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네. 그 하나금융투자 그 예전에도 김경환 연구원님 나오셨어요. 중국 전문가죠 또. 네. 그래서 그분이 쓴 이제 보고서인데 총평은 미국 증시 불안감이 더 크겠지만 금주 중국은 좀 불확실성 축소될 것 같다. 네. 일단 당국의 규제 핵심은 주식 시장을 이걸 그 긴축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이 목표다. 부동산을 죄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차피 개인보다 지금 기관 그러니까 중국은 개인보다 기관 비중이 월등히 높대요. 네. 그래서 신용 의존도가 지금 낮아진 상태라. 당국에서는 크게 증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또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는데 네. 주말에는 확진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절에 뭐 이동하는 거에 대한 좀 리스크 요인은 좀 많이 감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주에는 이제 단기 금리 하락을 예상을 했고요. 네. 금주 늦었지만 아마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을 좀 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하나 좀 뉴스가 있었던 게 그 중국의 하이난 항공이란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또 파산 신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항공? 하이난 항공이라는, 하이난 항공이라는 회사인데 자산 규모가 한 1조 위안 정도 되고 네. 63개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조지 소로스가 초창기에 지분 25% 투자한 회사로 유명했대요. 네. 근데 항공업 지금 위기로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는데 120조 원 정도 부채가 되고 그다음 도이치뱅크가 지금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에 좀 문제 생길 수도 있다. 도이치뱅크는 뭘 해도 안 되네. 네. 자기네들도 지금 어려운데. 네. 그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계속 좀 파산이 좀 계속 지난번에도 뭐 예전에 반도체 기업 하나 또 파산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계속 좀 파산 리스크는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미중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그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트럼프 때보다 더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는 더 타이트하게 네. 규제를 할 것 같다. 이런 쪽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 이제 주택 그 공급 정책이 발표될 텐데 하나금융투자의 윤승현 연구원이 일단은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12월 달에 무려 60%나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건설 쪽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착공도 10만 호에 가까운 물량이 좀 12월 달에만 착공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 올해는 한 그 작년도는 42만 호 정도가 이제 착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이게 이제 규제 완화가 좀 나올지 아니면 역세권 쪽에 유부지 개발 민간 참여가 좀 가셔야 네.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표가 되면 네. 대형 건설주들한테 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은 세금 부과하고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제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공급으로 선회하는 점이 일단 건설업종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번 주에 발표될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리포트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금융투자의 그 송선재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네. 그 올해 전기차 그 일단 그 판매량을 그러니까 한 신규 기존에 한 354만 대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399만 대로 일단 상향 조정을 했고 네. 2025년도에 침투율이 10%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게 1000만 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같은 이제 하나 그 이쪽 SK 그룹이 얼마 전에 이제 언급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SK 그룹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2025년도에 전기차가 무려 2000만 대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예, 그 특히 이제 SK 그룹이 요새 뭐 넥실리스라든가 왓슨 같은 동박 회사 통해서 점유율 40% 목표로 내세웠는데 일단 하나금융 투자는 어쨌든 1000만 대를 예상했는데 SK 그룹은 2000만 대를 예상했고요. 또 SNE 리서치라고 2차 전지 되게 유명한 리서치 그렇죠.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2000만 대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그 전기차 쪽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전망치가 공격적으로 네. 나오고 있다는 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월 달에 그 이게 이제 2월이 시작되니까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시황 관련해서 많이 썼는데 그냥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대부분 이제 2월달 전망은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그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환경이 조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커지는데 다 동의하는 거는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거 없는데 2월달 변동성에는 좀 그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은태 연구원 같은 경우는 2월달 전략에서 60일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는 얘기는 해놨어요. 60일선이 2,80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 99년도 닷컴 버블하고 옛날에 80년대 그 증시가 정말 강했던 3조 호황 때 그때도 아무리 증시가 강했어도 60일선 한번 터치는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격 조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나서 또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좀 조정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2월 달은 KB 증권에선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2820에서 3160 정도 요 사이로 일단은 좀 그 2월 달은 약간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했고 그 대신에 그래서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사자 이런 좀 전략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은 그래도 좀 톤이 좀 긍정적이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코스피 아직 갈 길이 멀다. 왜냐 IMF가 국내 이제 뭐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했고 네. 또 최근에 글로벌 뭐 경기도 좀 되게 좋게 평가한 것처럼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4.4분기 실적 불확실성도 최근에 좀 해소 국면으로 일단 돌입을 했고 또 올해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대비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68%밖에 안 된다고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싸다. 본인이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요새 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싸기 때문에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는 이제 시작됐다.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좀 긍정적인 톤으로는 이경민 연구원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네. 그래요. 펀더멘털은 걱정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이라는 건 좀 중장기 시각은 그렇게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데 네. 좋은 기업들 이럴 때 사놓는 건 좋은데 단기 변동성을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특히 주린이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8월, 10월 달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장은 좀 대응하시기가 더 수월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때 한번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급 나갈 때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쨌든 되게 많으니까 그중에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잡초 같은 게 있을 거고 내가 봐도 올해 성장 안 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물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누가 봐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뻔히 아는 거 뭐 뻔히 알아도 상관없는데 그런 기업들로 갈아탄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서 못 산 종목이 지금 약간 싸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10월 맞아요. 달에 실제로 그때 그렇게 포트 재편하신 분들은 11, 12월에 굉장히 좋았죠.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리가 뻔히 아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2,900까지 지금 거의 온 상황에서 뭐 현금을 급격히 늘리는 것보다는 네. 그거를 내가 어느 쪽으로 한번 교체를 해볼까 그걸 좀 고민한 것도 한번 하나의 그러니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 미국의 헤지펀드와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간의 대결 구도가 왜 나왔고 그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권순우 기자한테도 특별히 취재를 부탁했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안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 장 상황에 얼만큼 견고한지에 대해서 그 안 근거하에서 여러분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막 그냥 그런 거는 뭐 틈틈이 아시면 되고 네.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잘 점검하셔서 그걸 잘 조정해 나가면서 이겨내셔야지 올해 투자를 성공하시죠. 그냥 너무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은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증시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대세하락으로 접어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세하락이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상승에 대한 가장 큰 그 부분은 역시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아까 네. 수출 데이터 또 아까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아직은 좀 물러설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뉴스 더 얘기 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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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세요. 네, 네, 네. 그리고 할 만큼 하세요. 네. 그 뉴스 나온 게 있는데 그 세상 모든 게 지금 다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은 빠졌는데 네. 음식료 값이 또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저도 참 사이다 좋아하긴 하는데 칠성 사이다가 이제 6.6% 올려도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먹어야 돼. 네, 맞아요. 안 먹으면 대체제가 어떻게 뭐 대체가 콜라값도 비싸요. 사이다 콜라가 네? 네. 캐나다에 편의점 가면 1,500원씩 해요. 네, 굉장히 비싸? 아니, 코카콜라 있잖아요. 네. 캔 하나에 비싸요. 맞아요. 1,500원씩 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난 1년에 한 3번 먹으니까 뭐 많이 먹는데 그래서 칠성사이다가 지금 15년 1월 이후로 6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음료 단가를 올려버렸고요.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는데 그리고 오뚜기 즉석밥도 사실 오뚜기가 좀 그 제일제당 그 햇반보다는 좀 쌌잖아요. 싸요. 근데 10% 네. 이번에 올린다고 올렸어요? 올린대요. 인상 검토. 그래서 오뚜기 햇반도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효성 TNC 상한가 쳤는데. 상한가. 아 이게 요새 피어그룹 이거 딱 해가지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그렇다고 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상한가를 쳐버리네. 아 나 저거 돈만 있으면 살라고 그랬던 건데. 오늘 그 증권사에서요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극단적 저평가 뭐 세 군데에서 동시에 다 나왔어요. 리포트. 좀만 기다리지. 대박이다 대박. 야 내용 이런 다 똑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저점도 아니야. 한참만 엄청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쳐버리네. 결국 기업은 실적인가 봐. 실적. 실적 좋은데 유동성이 네. 유동성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장은 아. 불안한데 저거 확실해 보이네. 그러네. 더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 아, 살라고 했는데 저 분명히. 분명히 내가 살려고 내 관심 종목까지 넣어놨는데. 됐어. 그만해. 좀만 기다리지 그걸. 아. 그리고 네. 예,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이 된 걸로 네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택트 기업들이 좀 빠지는 것도 그 영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부동산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이제 장롱 속의 금 현금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 기사도 좀 남아 있는데 그 주식도 안 사고 그냥 현금으로 빼가지고 금하고 현금으로 지금 장롱 속에 놓는 돈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또 어디로 들어갈지 다시 주식으로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공매도 금지는 3개월 연장으로 아마 가다 그러니까 뉴스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아니 근데 연장 뭐 재개 이게 네.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주말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에? 아니 그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지라는 법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 기러기 쇼입니까? 그 2%가 한 거기도 보면 네. 공매도 기한도 없다며 우리가. 네. 에? 빌려가지고 갚아야 될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자만 계속 내면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제가 누차 말씀해 이게 공매도 해야 되냐 안 해야 논점을 저거 자꾸 하지 말고 개인 투자자들이 1%밖에 안 되는 그 참여율이 증거잖아요. 네. 이게 평평하지 않다는 그걸 빨리 무슨 개선안을 내고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어? 결과만 가지고 맞아요. 얘기하니까 빨리 일을 해야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지금 나오는 건 3개월 연장인데 네. 최종적으로는 아직 금융위에서는 결정 못했다는 기사는 있으니까 네. 한번 지켜보시고 네. 그때 얘기하신 홍콩식 공매도 얘기도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홍콩 그건 안 되겠더라고. 홍콩 해도 거기 시가총액 3천억이래요. 3천억이요? 그 뭐 그 의미가 있어. 그러면 모르지만. 그럼 기준이야 뭐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홍콩 따라 한다고 해서 내가 갚아보니까 네. 3천억밖에 안 돼.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웬만한 기업은 다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죠. 아니면 뭐 시총 1위부터 50까지만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세계가 지난주에 뭐 네이버하고 이제 협업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첫 사업으로는 네이버 멤버십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통합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 그 신세계가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 아마존하고 홀푸드가 온 오프라인 통합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신세계는 오프라인이고 아무래도 네이버는 온라인이니까 그 아마 아마존 사례를 좀 따라갈 수 있다는 네. 그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네. 한 주도 우리 연부장님이 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아, 이번 한 주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고 특히 2월 달이 변동성이 크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잘 좀 저희
아 근데 우리 전부장 저 얼굴 혈색도 좋고 이 멘탈도 좋고 뭐야 이렇게 이 딱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네. 위로가 되네. 아, 그래요? 나는 사실 연부장을 걱정했거든. 아. 어? 아이 뭐 저야 뭐 대장이신데. 네. 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는 여기서 너무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때 3,200 넘었을 때 지수가 3개월 연속 10%씩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과열은 맞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계산하기로 이제 고점 대비 10%가 딱 2,940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자리인데 제 생각보다는 저는 좀 빨리 온 것 같아서 저도 좀 약간 당황은 했는데 저는 구정 전에 한번 올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게임스탑이 좀 공교롭게 또 맞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어차피 근데 내려온 거니까 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도 보면 아 이거는 더 사고 싶은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아 저거는 왠지 신경 쓰이는 종목 그런 것들만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오늘도 좀 안정되고 있는데 다행히 어쨌든 종목을 한번 좀 재편해 보는 그러니까. 좀 전략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자 힘 내시고요. 연부장님도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